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현 단식이 12월 21일 남대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운리동 삼한 빌딩에서 있었습니다. 이로써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흰눈이 소복히 쌓인 서울의 남산길에서 이른 아침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600여 명의 거북이 마라톤 가족들은 눈처럼 깨끗한 새해를 다지면서 상쾌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